아이고, 이렇게 놓고. 자, 여러분 오늘은 그러면 어떤 재료로 요리를 하면 좋을지. 소세지가 아니라 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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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여기다가 따끈한 흰쌀밥을 싹싹 비빈 비빔밥을 한번. 볶음밥? 볶음밥? 철판 비빔? 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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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 몇 개? 네, 오늘의 요리사 고탱입니다. 유튜브에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이죠. 유튜브에 영혼을 판 그 요리, 매운 닭발 초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를 소개시켜드릴까요? 아까 꺼낸 그 닭발에 다양한 소스들, 고추장, 고춧가루, 캡사이신, 초밥을 만들기 위해서 식초, 그리고 설탕, 소금, 그리고 코아쿠토. 자, 뭐 준비할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먼저 초밥처럼 만들어 볼 거예요. 그거 먼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게 식기 전에 해야 된다고 그랬어. 여러분, 여러분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일어나세요! 캡사이신 드셔야죠.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이 흰쌀밥에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어. 자, 배합초를 만들어. 여기 식기 전 내야 되는데. 어이 식기야. 식초 안 땄네요. 한 번도 안 썼네. 이상하다. 누가 식초 쓴다고 해서 내가 사준 건데 이거. 달다. 자, 식초를 별로 숟가락이 의미가 없는. 설탕 두 스푼, 소금을 배라 한 스푼. 이게 바로 배합초예요. 혜리님. 네? 어디 학교 나오셨어요? 어디 초등학교 나오셨어요? 보건초요. 저는 배합초 나왔는데. 달다. 그 와중에 저는 배합초등학교를 섞은 초밥을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네, 부채질을 해줘야 된다 그러더라고. 이거 부채질 좀 해주세요. 이제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도 처음이에요 이거. 생닭발. 닭발 이거 열어본 적도 없어요. 사실 닭발을 우리가 빨간색으로만 봤잖아요. 네. 근데 우리 삼계탕 같은 거 먹을 때 닭이 무슨 색입니까? 익은 닭색. 그러니까요. 그 닭발을 여러분께 오늘 처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다. 어떻게 생겼어요? 뭐야? 이렇게 생겼어. 어디요? 잠깐만. 자, 이거 꺼내볼게요. 이거 멀리서 보면은 닭가슴살 찢어놓은 것 같이 보이네요. 그러게. 다음은 메뉴가 뭐요? 소스예요. 이 닭발 소스를 쓰지 않고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로 배합을 하면 배합초가 되고, 고추장으로 배합하면 배합장이 되고. 그런 겁니다. 진짜 맵겠다. 이거는 배합초, 이거는 배합장. 이거 두 개 한꺼번에 먹으면 배합펑. 잘했어. 칭찬합니다. 와, 대박이다. 자, 들어갑니다 이제. 닭발. 뜨뜨뜨. 와, 이제는 독소에서 닭 생닭발도 막.
쌉네. 별거다. 오, 금방 그 오그라드네요? 다들 이거 자신있게 이러고 있다가 이제. 아! 아, 진짜 싫어. 자, 오늘의 닭발! 괜찮은데? 살아있는 호불호. 인간 호불호. 장이. 비벼놔. 배합장이. 좀 이따 100일. 아, 이거 근데 잠깐 아까 좀 이따 먹어봤는데, 아, 좀 전에 먹어봤는데. 말이 안 나오네. 진짜 매워. 와. 진짜 매워. 와. 와. 와, 맛집이네, 여기. 얘들 울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매워가지고. 이러시오, 오세요! 자, 여기다가. 배추. 아, 이러다가. 뭐야, 딱. 포기 심하다. 오. 뭐야? 밥이 잘 됐어요? 오, 잘 됐어. 빼게 해드리겠습니다. 응? 우와. 매운 닭발 초밥이 우와. 완성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법규 초밥입니다. 법규 초밥. 냄새가 좋은데요? 얘네는 이제 아까 해리가 만들어 달라고 했던 코뿔소 초밥. 한번 먹어봐. 어때? 매워. 매워 매워. 바로 매워. 매워. 바로 매워. 딱 싸면은 또 이제 우리 우수님들이 또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쁘게. 뭐 하시는 거죠? 이거는 캐슈너츠. 다 나왔어. 망했네요. 큐. 자. 어서 너 밝아. 자. 자. 아니 웃겨서. 자. 오. 진짜. 와 이거. 지금 당장 딱 입에 넣 털어 넣고 싶다. 조금조금한 핑거푸드. 말 그대로 핑거푸드. 핑거푸드. 여기 진짜. 꽉 잡고 있어요 이 친구들. 이게 흔들어도 안 흔들릴 것 같아. 자, 여기 이제 매우니까 원래 보통 닭발 같은 거 먹을 때 뭐를 곁들여 먹죠? 같이 딸려오는 쿨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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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피스를 제가 또 준비를 했거든요. 뭐야? 제가 복숭아를 사왔습니다. 짜스! 갈아서 만들어 드리고 가겠습니다. 수제 쿨피스. 야. 잘 가십니다. 오, 이거. 와우. 무슨 맛이 나요? 쿨피스 맛. 진짜 쿨피스 맛. 복숭아 간맛. 쿨피스라고요. 쿨피스. 야, 쿨피스. 우와. 닭발 초밥 드시죠. 혜리 형 머리가 좀 뭔가 정리 좀 하셔야겠네. 괜찮아. 자, 드셔보시죠. 와, 이거 비주얼이. 와, 뭐지? 오. 자, 성인님 것도. 네. 어? 이거 잠깐만, 이거 냄새가 장난 아니게 좋은데? 좋아요. 자, 치얼슴. 먹읍시다. 네, 맛있게 드세요. 오, 쿨피스 냄새가 막나요. 진짜 쿨피스 맛있다. 오, 진짜? 아, 맛있네. 이거 엄청 맛있다. 오, 진짜 쿨피스가 뭔가 화질이 좋아진 맛. 진짜 똑같아요. 제가 평소에 쿨피스 되게 좋아하는데. 와, 닭발초밥 하나 먹어볼까요? 이거 그냥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냥 그대로 들어서 쭉! 빨로로 쭉! 요렇게. 매우려나? 아우. 매울 거야, 매울 거야. 어떤 맛? 오, 매워. 어때요? 괜찮아요? 맛있어. 맛있어요. 매워 매워 매워. 와, 이거 진짜 근데 맛있다. 잘 어울려요 되게. 진짜? 매울 거라 생각했는데 맛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궁금하다. 코디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어. 좋아. 요거를. 이거 불어 먹어야 될 것 같아. 좀 짝 식었다. 어디요? 입안에서 닭발이 막 얘네들 막 잡아. 얘네 앞으로 이게 잡고 있는 것 같아. 자, 쿨피스.
와,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복숭아가 안 매운데. 이거 초밥 맞나요? 어, 다르셨네. 네. 아, 완전 고급진 쿨비스다 이거. 오. 와, 완전 딱 잡고 있어요 진짜. 오. 밥을 완전 것 같아. 자. 아. 주먹밥. 이 밥도 초밥이라 진짜 별미야 진짜. 맞아. 더시는 먹을 필요는 없는데 여기까지 끝 하자. 오케이. 어, 괜찮은데? 오케이. 어, 괜찮다. 진짜 탱글탱글. 이게 애들이. 그리고 미친듯이 매운 거라도 이렇게 먹으면 좀 덜 매울 것 같아요. 밥 밸런스가 진짜. 자, 오늘은 이렇게 닭발, 매운 닭발 초밥 마무리를 제가 했고요. 이번 콕소 시즌 4 마지막 주자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와, 끝났다, 끝났어. 이렇게 콕소 시즌 4 마지막 제가 남았는데요. 특별하게 저는 이 영상에 댓글로 여러분들이 제가 했으면 좋을, 했으면 좋겠는 메뉴를 정해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매워.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나오려나? 떡갈비 버거. 자, 그럼 여러분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그러면은 다음 쿡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